저희가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럼 지금부터 2021 초등 수업 나눔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헬멧 같은 걸 쓰고 이렇게 네. 움직이는데 이게 그 유명한 증강현실인가요? 네네네. 아이들 반응 뜨거울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아이들 반응 집중도 하고 그다음에 신기해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이거는 상호 교류가 되기 때문에 한 교실이 아니고 떨어져 있어도 이거를 실제적으로 움직여가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체화되는 모습들을 웹상에서 구현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만져보는 느낌까지 그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 지구다! 지구다! 지구가 있어요! 지금 제 손가락 위에 지구 있어요, 지구. 어머머머. 예, 손을 흔드실 수도 있으시고요. 트러스트. 네. 네.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네, 검지로 잡아서. 그 유명한 네. 메타버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보니까 여기 귀여운 캐릭터가 네. 이렇게 움직이던데. 네, 이제 아바타라고 하는데 얘들이 이제 직접 전시장에 지금 못 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 전시장을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네. 궁금한 게 이 네. 메타버스를 어떻게 교육 현장에 활용을 할까?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크게는 기존에는 카메라 보고 이렇게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앉아서 선생님 모습만 바라보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 위주였다면 여기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바타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게임도 할 수도 있고 뭔가 OX 퀴즈도 할 수도 있고 방탈출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기획해서 할 수 있어서 좀 더 이제 다양한 교육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예전에는 흥미를 못 끌었다면 지금은 충분히 흥미를 끌만하게 기술도 발전되어서 아이들도 더 재미있게 이제 접근하는 거죠. 스크린을 통해서 또 뭘 이렇게 아이패드로 우와! 제가 고장낸 거 아니에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이게 원래 돌아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돌려드릴게요. 선생님 부스는 좀 약간 최첨단 기계가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정말 잘 보셨어요. 저희 네. 부스가 이 모든 부스 중에서 가장 최첨단 기술을 실제로 학생들이 교육에 적용하는 그런 부스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 아기자기한데 게임 같기도 해요. 교과서 내용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수업하는 내용 그대로 구성되어 있고 한번 아무나 눌러보시겠어요? 오 네. 세모의 특징 알기. 네, 자, 이 도형 삼각형일까요? 약간 서바이벌 게임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의 선택은 X입니다. 아,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아, 이 친구는 삼각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네. 인공지능이 판단해 줘요. 그 다음을 또 그렇죠. 가르쳐 주는군요. 그렇죠. 수준별로 체크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할 일도 알려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약에 다른 아이에게 집중하거나 다른 진도가 나가고 있더라도 그 친구의 맞춤형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멀리서 보는데 한눈에 튀는 게 네. 너무 부스가 아기자기해가지고 아니 어떤 식으로 부스를 좀 꾸미신 거예요? 아, 저희 이 부스는요 저희가 3년 동안 했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고 운영했던 것들입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놀이 속에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것을 다양한 층으로 구성하여서 점차적으로 학생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무르고 싶고 가고 싶은 학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플리마켓 느낌도 나고 뭘 구매해야 될 것 같고 소우주가 무슨 뜻인지를 아까부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소우주는 소중해 우리 모두 주인공의 줄임말인데요. 저희는 학생 개개인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인정을 하고 그 존재 가치를 찾고자 뜻을 모은 인성교육 교사 공동체입니다. 힘든 점이나 또 뿌듯했던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다 보니까 접촉하는 교실 놀이를 개발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뿌듯했던 점은 저희가 아직 신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사 사이트 같은 곳에서도 대문도 장식하고 저희 컨텐츠가 그런 것에서 볼 때 좀 많이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쭉 돌면서도 느꼈는데 다시 입학을 하고 싶다. 우리 선생님들 같은 분들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다양한 학교들의 다양한 특색 교육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는 어떤 걸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학교에 적용하면 좋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보니까 뜻깊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왔을 때는 좀 깊이 있게 안 봤거든요. 근데 와서 직접 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맞춤형으로 하는구나. 이제 다음에는 꼭 필요한 친구들을 저쪽으로 해서 보내서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 어떤 성장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야기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활동들 이 수업 나눔 축제에 참가하는 것까지도 아이들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초점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들을 또 활용해서 12월 평가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땡감입니다. 뽕씨로 이고 가는 과정 속에서 교사가 기다려주고 아이들의 말에 경청해 줄 수 있을 때 아이들은 진정한 홍씨로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기다려주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 선생님 모두가 좋은 교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